향후 수년 안에 대한민국의 하늘이 중국에 점령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분석이 발표돼 우리 국민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 미친 듯이 벌이고 있는 초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경쟁 때문인데요. 현재 중국이 개발 중인 신형 공대공 미사일의 사거리가 수백 킬로미터에 달해 이륙하는 우리 군공기가 격추될 위험이 크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사거리 200km의 초음속 공대공 미사일 PL-15는 물론 그보다 더 크고 강력한 PL-21 공대공 미사일을 실전 배치해 지속적으로 한국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사실 중국이 그렇게 자랑하는 초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며 중국의 전투기들은 한국의 KF-21 보라매를 절대 이길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공군력 증강은 절대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요? 정확한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두 국가가 운영하는 전투기와 미사일의 스펙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워낙 뻥 스펙이 많아 정확히 알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초장거리 미사일 배치로 촉발된 한중 공대공 미사일 경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16년 중국은 자국산 스텔스 전투기인 젠20에 장착할 목적으로 개발한 신형 공대공 미사일 PL-15를 공개했습니다. PL-15는 미국의 암람에 비해 훨씬 큰 크기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한때 세계 여러 군사 전문가들은 PL-15의 최대 사거리가 300km 이상일 것이라는 추측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중국의 관영 언론을 통해 사거리가 200km대라는 사실이 공개됐는데요. 예상보다는 성능이 떨어졌으나 이 역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성능이기에 우리 공군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거리 200km면 평양 상공에서 서울공항에 이륙한 우리 군의 모든 전투기를 공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서울공항은 서울 남부에 위치한 우리 군의 핵심 군기지인데요. 이 때문에 비상상황 시 중국의 평양 상공에 PL-15로 무장한 전투기 편대를 배치할 경우 우리 공군의 전투기들은 이륙하자마자 격추되기 때문에 한국의 국방력이 급감하는 사태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공군은 싸우지도 못하고 전멸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중국은 이 PL-15가 젠20에서 발사되는 영상을 KF-21의 출고 시기 있던 지난 4월 9일에 공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중국의 반응이 한국이 무슨 전투기를 만들더라도 절대 중국을 이길 수 없으리라는 자신감의 표출이라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게다가 아닙니다. 중국은 PL-15를 공개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차세대 미사일 PLXX를 공개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얼마 뒤 PL-21로 명명됐는데 여기서 충격적인 것은 이 미사일의 사거리가 400km라는 것입니다. 또한 조기 경보기를 통해 유도가 가능한 협동교전 능력을 보유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거리 400km는 한국에게는 정말 엄청난 위협인데요. 경렬비열도 서쪽 100km 정도인 서해안보판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우리 국군의 하위급 전투기인 F-15K가 주둔한 대구 비행장에서 막 이륙한 항공기를 격추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제 PL-15와 PL-21로 무장한 스텔스기만 충분히 확보된다면 한국은 감히 중국에 대항할 수 없다며 거드름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PL-15와 PL-21의 사거리가 정말 뻥스펙이 아닌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지도 의문이지만 설령 이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중국의 기술력으로는 최대 사거리를 제대로 살릴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부족한 레이더 성능 때문인데요. 현재 PL-15, PL-21 미사일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중국의 차세대 전투기는 중국의 스텔스기라고 주장하는 젠20과 젠35 그리고 차세대 전폭기 젠16 뿐입니다. 이들 전투기 중 그 어느 전투기도 레이더 탐지 거리가 300km가 넘는 전투기가 없습니다. 현재 중국군 최강의 전투기인 젠20은 전폭 13m, 전장 21m, 전고 4.5m로 최대 이륙 중량이 무려 37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초대형 제공 전투기입니다. 중국이 자국에서 생산한 WS-10C 엔진 2기로 작동하며 KLJ-5 또는 1475형 레이더라 불리는 A사 레이더로 1800개 TR 모듈을 탑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A사 모듈의 개수만 보면 TR 모듈 1600개로 구성된 AN-APG-81 레이더를 장비한 F-35A를 압도할 만한 성능입니다. 스펙으로만 따지면 F-35A보다 성능이 한껏 발모자란 KF-21 블록1으로는 중국의 전투기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투기의 공격 능력을 결정짓는 것은 레이더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레이더 기술은 형편없기로 유명한데요. 불과 얼마 전까지 중국은 레이더 기술을 러시아, 이스라엘 등 타국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압력을 받은 이스라엘이 중국의 기술 수출을 중단하고 중국의 백기기에 분노한 러시아가 기술 이전 및 수출을 전면 중단하면서 갑작스레 국산화를 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그래서 제20의 KLJ5 레이더는 엄청난 소자수에 비해 성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 레이더로 RCS값이 1제곱미터 이하인 고성능 스텔스기를 탐지하려면 레이더의 탐지 가능 거리가 100km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을 정도인데요. 세계적인 항공 전문지 에비에이션 위크의 빌 스위트먼은 젠20의 레이더로 F-35를 탐지하기 위해서는 F-35가 젠20의 30km 이내로 접근해야 한다고 전했는데요. 바로 이 때문에 중국이 그토록 자랑하는 고성능 미사일의 뛰어난 사정거리가 무용지물일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반면 우리 군이 보유한 F-35A와 곧 배치될 KF-21 보람이라면 코앞쯤에서야 젠20에 탐지될 것이므로 이륙 직후 격추당할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애당초 F-35A가 사용하는 AIM-120D 암람이나 KF-21이 사용하는 미티어 미사일의 사거리를 따져보면 젠20이 탐지할 수 있는 거리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 군의 F-35A와 KF-21은 중국의 젠20을 정확히 탐지하고 타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KF-21 보람의 경우 중국이 사용하는 갈륨비소 레이더보다 우수한 지라갈륨 레이더를 사용하며 개별 소자의 성능과 레이더 자체의 능력 역시 중국의 KLJ-5를 압도합니다. 반쪽짜리 스텔스기인 젠20을 잡는데 그리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중국이 스텔스기라 주장하고 있으나 거대한 카나드가 달린 젠20의 스텔스 성능은 아무리 좋게 봐줘야 유로파이터 타이푼이나 라팔 같은 4.5세대기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 정도면 블록3를 통해 5세대로 진화할 KF-21의 레이더로는 충분히 탐지가 가능해집니다. 즉, 젠20은 아무리 좋은 미사일을 달아도 우리 군의 차세대 전투기들을 볼 수 없지만 우리는 먼 거리에서 젠20을 먼저 발견하고 격추시킬 수 있다는 말이 되는데요. 이런 성능차는 현대전에서 정말 엄청난 격차입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이 정도 격차에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중국산 무기의 부족한 성능을 보완해줄 충분한 수의 지원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개발한 스텔스 전투기는 젠20뿐이 아닙니다. 차세대 함재기로 개발된 젠35가 있기 때문입니다. 젠35는 젠20을 만든 청도항공과 경쟁하는 중국의 전투기 제작사 선양항공기 제작공사에서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크기와 성능으로 보아 젠35는 젠20과 같은 하이급보다는 KF-21 보라매나 FA-18 EF 슈퍼넷 같은 고성능 미들급 전투기에 가까운데요. 전장 17.3m, 전폭 11.5m, 전고 4.8m, 최대 이륙 중량 28톤인 쌍발형 전투기로 스펙만 보면 보라매보다 약간 우세한 정도입니다. 중국 전투기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엔진 문제 역시 어느 정도 해결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의 기술 도용에 질려 엔진 금수 조치를 취했던 러시아가 계속된 중국의 기술 도용에 금수를 포기하고 엔진 판매에서 기술 이전 후 부품 판매로 사업 방향을 선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젠20에 비해 강력해진 KLJ-7A A사 레이더를 사용해 더 강력한 정찰 능력을 보여줄 것이라 기대받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방산업체와 국방부 등을 해킹해 얻은 F-35의 기술을 적극 활용해 우수한 비행 성능과 현대적인 작전 능력을 확보했는데요. 이에 더해 강화된 데이터 링크를 통해 중국군의 KJ-500, KJ-2000 등 조기경보기와 연계의 PL-22를 사용하면 우리군의 비스텔스기들을 원거리에서 공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중국인들이 젠35를 대량 생산한다면 중국이 미국과 한국의 공군을 압도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중국의 희망사항입니다. 젠35로 명명된 FC-31의 성능이 중국이 이전까지 개발한 전투기보다 우수한 것은 사실이지만 반대로 그 한계도 명확합니다. 젠35는 젠20에 비해 우수할 것으로 추측되는 것이지 중국의 전자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레이더가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또한 미국의 기술을 훔쳐 개발했기 때문에 이후 이루어질 개량 역시 불분명해집니다. 즉 중국의 항공전투력은 미래가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는 협동교전 능력을 발휘하더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성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중국산 미사일의 레이더 시커가 스텔스기를 탐지해 격추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지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다만 이런 사항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현재 우리 국군이 사용하는 F-35A 블록3의 주무장인 AIM-120 암람은
이미 너무 많은 국가가 운영하고 있어 신호 정보나 전파 특성을 중국이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사일을 발사하면 전자전을 통해 미사일을 교란시킬 것이 분명한 상황인데요. 따라서 높은 스텔스 성능으로 적의 미사일을 맞지 않을지는 몰라도 적을 공격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거리와 속도가 크게 증가된 신형 공대공 미사일 AIM-260 JATM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F-35의 성능을 대폭 개량한 F-35A 블록4의 배치를 준비 중입니다. F-35A 블록4는 내부 무장창의 무장량이 4기에서 6기로 50% 증대되고 항속거리가 25% 향상되면서 전자전 능력까지 크게 향상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KF-21 보람에 탑재할 MBDA 미티어까지 탑재할 수 있어 KF-21과 미사일 호환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한국 공군력이 중국을 확실히 압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 F-15K 개량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산 무기의 개량 비용은 무지막지하며 그에 비해 효율이 떨어지기로 유명합니다. 대안이 없다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겠지만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선택을 하는 게 나은 게 사실입니다. 다행히 한국은 보라매가 그 대안이 되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F-21 보라매는 우수한 스텔스 성능과 전자전 능력, 그리고 중국이 정보를 갖지 못한 우수한 신형 미사일 미티어와 국산 공대공 미사일을 장비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숫자만 확보된다면 중국의 스텔스기 전력을 상대로 강력한 카운터가 될 수 있다는 게 군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또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새로 개발하는 차세대 공대공 미사일인 AIM-260 미사일을 한국에 안줄 리도 없습니다. 즉 KF-21에 미국이 공들여 만드는 신형 미사일을 통합하는데 상당히 유리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 전력만으로도 중국을 상대로 압도적인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아주 강력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초고가 스텔스 전투기인 F-35를 살 수 없는 국가들에게 한국의 전투기는 저렴한 가격, 높은 신뢰도, 낮은 정치적 부담을 가진 그들이 구입할 수 있는 최상의 차세대 전투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자님의 현명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